자, 이렇게 해서 집어넣을게요. 자, 이제 돌리면 아직은 안 들어가죠. 이거를 저게 이제 제면기인데, 제면기가 주방처럼 불보다 가장 위험합니다. 정말 위험해요. 왜? 저게 손이 잘못 딸려 들어가면 이 손이 다 아작나요. 이거 붙일 수 있어요, 다. 근데 손을 움직이질 못해요. 왜? 다 가루돼 버리거든요, 손이. 그래서 지금도 저 위에 그 안전 핀을 떼낸 거예요. 제가 떼는 게 아니라 어제 좀 잠깐 갖고 왔는데, 저게 굉장히 있으면 불편해요. 착, 이게 반죽이 잘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걸 대부분 다 떼어내거든요. 떼어내면, 떼어내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, 이 반죽을 이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이제 이 롤이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. 여기에 손이 들어가면 그냥 말려 들어가요. 뭐 멈춰지지도 않아요. 이거를 스위치를 내리지 않는 이상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이거를 면을 이렇게 넣어야 돼요. 면을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, 이 손가락이 들어가잖아요. 이거는 빨려 들어가잖아요. 여기에 걸려요, 벌써 이렇게. 면을 잡아서 넣을 때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. 이걸로 밀어야지, 이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손 아작납니다. 진짜로. 주방에서 가장 위험한 게 요거예요. 칼도 아니고, 이 중식 주방에서 저 불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거는 정말 위험해요. 미래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, 레시피 코리아. 지금 먹을 직